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나온 슈퍼마리모 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름부터 들어볼게요. 이름이 슈퍼마리모라는 건데, 저 마리오가 아니라 마리모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이 발표 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서 좀 더 이 기회를 딱 미루어서 이제 네. 이후에 발표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도 발표 때 설명이 나오나요?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시원한 바다 위에 나와 있다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했네요. 오늘 참 날씨가 덥습니다. 이렇게 땀에서 막 몸이 나는 걸 보니까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과거 공룡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기 때도 이렇게 온난한 날씨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쾅!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찾아와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죠.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던 공룡 친구들은 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운석이 충돌하여 생긴 먼지 구름이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광을 가려 지구의 빙하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착안하여 저희는 지구의 기온을 낮추기 위하여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광을 줄이려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지구의 운석을 떨어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태양을 가릴 다른 많은 방안들을 찾아보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태양을 적절하게 가릴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구의 반사율을 높여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광을 줄이려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사율이라는 말이 살짝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조금만 설명해드릴게요. 반사율이란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열 중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 태양열의 비율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반사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밝게 보이고 낮을수록 어둡게 보인다는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북극의 빙하와 같이 하얀 물체는 반사율이 높고 오늘 저의 복장과 같이 어두운 물체는 반사율이 낮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표면을 밝게 만들어 기온을 낮추다는 아이디어는 과거에도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건물의 옥상을 하얗게 바꾸거나 녹지로 뒤덮어서 기온을 낮추자는 아이디어가 바로 그 예시인데요. 비록 이 연구의 결과는 도시의 온도를 일부 낮춰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지구 전체의 기온을 낮추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하여 저희는 도시보다는 더 넓은 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구를 한번 상상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에서 가장 어둡고 넓은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의 반사율은 겨우 6%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바다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답은 바로 녹지! 녹지에 있었습니다. 지구의 녹지 부분은 반사율이 무려 30%, 지구의 바다의 5배나 되는 반사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지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져 기온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지구의 어두운 바다를 초록색의 녹지로 뒤덮자라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모라고 하는 조그맣고 귀여운 식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마리모란 물에서 키우는 조그맣고 동그란 애완식물인데요. 광합성을 하여 기분이 좋아지면 물 위에 둥둥 떠오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애완식물이 거대하게 변하여 지구를 지킨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다 위를 부유하는 거대한 마리모라는 뜻에서 슈퍼마리오? 아니죠. 슈퍼마리모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슈퍼마리모를 이루는 식물은 아쉽게도 귀여운 마리모는 아니지만 물 위에 둥둥 떠오르며 해수에서 생존이 가능한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광합성을 하여 증식해 나가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거대한 군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의 거대한 군집이 바다에서 스스로 자생하며 지구의 반사율을 높이고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일부 반사하게 된다면 지구의 기온을 1도 그 이상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슈퍼마리모가 실현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지구 내부에만 국한된 반사율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저 넓은 거대한 우주에서 직접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래의 항공우주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면 지구 바닥
그 위에 궤도를 돌며 직접적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는 태양 차폐막이 저희 프로젝트의 다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고 싶으십니까?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추고 싶으시다고요? 그 해답은 넓은 바다, 더 나아가 거대한 우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판에 주목해 주십시오. 어때요? 좀 더 밝아 보이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슈퍼 마리모였습니다. 네, 슈퍼 마리모 팀의 발표였습니다. 네. 팀원들도 모두 질문을 위해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그 아이디어와 논리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관객분들이나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질의를 할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리모라는 게 녹조류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바다에 존재하게 되면 바다의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수질이 오염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발표 중에 있었던 말을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슈퍼 마리모를 이루는 식물은 아쉽게도 귀여운 마리모는 아니지만 물에 둥둥 떠 있으며 해수에서 생존이 가능한 식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마리모라는 녹조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으며 스스로 바다에서 자생할 수 있는 식물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녹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바다 생태계에 관련된 질문을 하실 거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이 답변은 다음번에 질문이 있으면은 저희가 1분이 한 시간 동안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신가? 네. 제일 오른쪽.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 왜 웃어요? 왜? 아 이제 원래는 저희 제일 오른쪽 분께 네. 질문을 드리려고. 근데 뭐 네. 네. 쓴소리가. 화끈하시네요. 질문 기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제 자생식물이잖아요. 그럼 저는 생각이 든 게 이제 한국의 뉴트리나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위적으로 어떤 생물을 그 풀었을 때 뉴트리나가 우리 국내 생태계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자생식물이 이제 계속해서 자생하다 보면 인간이 이제 그걸 다시 처리해야 되는 그 수송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많은 비용이 발생되겠죠? 에너지도 발생되고 그리고 바다에는 항로라는 게 있는데 그런 항로를 또 이제 관리를 하면 또 에너지가 들어요. 이런 게 이제 좀 에너지를 뭐 다시 늘려서 온 그 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나. 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잠시 1분 동안 네. 네. 이제 뉴트리나 같은 괴물지라고 하죠. 네. 그 원래 이제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야생에 방류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마리모 역시 슈퍼마리모 역시 네. 풀어놨더니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없도록 커지고 그럼 또 다시 걷어들이는 비용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부유하게 되면 항로 설정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더 드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치열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네. 답변해 주세요. 네, 그 우선 좋은 질문 되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1분 안에 답을 드리려고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슈퍼 마리모 프로젝트에 의한 생태계 파괴에 대해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지구 온난화에 의해 지구 생태계, 에코시스템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온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위적으로 새로 조성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심각한가? 혹은 앞으로 온도가 계속 상승했을 때 예측되는 파괴가 심각한가?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의 경중을 비교하고 가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슈퍼마리모는 바다 생태계에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의 생태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온도만 1도 낮출 수 있는 최선책은 존재하지 않는 바로
에코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만 확실하게 1도 이상을 낮출 수 있는 차선책을 저희는 선택했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 시간이 시간... 초과돼서 아, 네. 네. 일단 다음 질문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심사위원 네. 네, 분들 중에 좀 질문을 할 네, 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마리모라는 식물을 몰라서 찾아보니까 지금 네, 서치해 보니까 담수성 식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해수에는 살지를 않는데 해수하고 담수하고 만나는 곳에서는 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수를 지금 가지고 마리모를 키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사실 담아 있지 않아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네. 1분의 숙의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실제로 그런 생물이 있느냐 하는 문제겠죠. 네. 마리모라는 것은 이 담수에서 서식하는 것인데 네. 이제 해수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을지. 네. 잠시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스트레칭할 시간. 네. 네. 그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마리모라는 식물을 이 프로젝트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슈퍼 마리모라는 프로젝트에 사용하려고 하는 식물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지만 생명과학 기술 중에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생명과학 기술이 있거든요. 그것은 마치 제초제에 죽지 않는 콩 이런 느낌의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슈퍼 마리모 프로젝트에 사용될 식물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으며 해수에서 자생할 수 있고 스스로 증식하여 퍼져나갈 수 있는 따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식물들을 개발하고자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의 질문 한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모자 쓰신 관객. 어떻게 보면 기후 온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인데 생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를 낮추는 게 더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원천적인 원인이 인간의 행동이라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네, 제가 바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워낙 말을 잘 못하는 관계로 미리 정돈해 놓은 대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년 동안 인간 때문에 지구는 기온이 약 0.75도, 아, 약이 1도네, 약 1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근데 150년 전에 지구를 생각해 보자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그때도 13도였습니다. 인류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부터 지구는 꽤나 뜨거웠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게 되었고 인위적인 요인보다 더 지구를 뜨겁게 하는 원인을 고민하다가 그것이 다름이 아닌 태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마리모 프로젝트에서 언급된 화이트닝, 슈퍼마리모, 그리고 태양 차폐막은 모두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줄이고자 설계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의 순서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 더 나아간 미래에 실행 가능한 요인들, 아니, 순으로 구성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럼 네. 이것으로 슈퍼마리모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